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최근 심혈관으로 인한 한 조사 결과에서 40대는 12,715명, 50대 49,602, 60대 86,021명, 70대 102,528명으로 통계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혈관 건강의 명약으로 통한다는 비트 효능과 먹는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는 식품영양학과 보고에서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베타인 성분이 양배추보다 320배나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자료에는 양파보다는 무려 128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파프리카는 18배에 달해서 채소계의 영양덩어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비트가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타인은 대표적으로 온몸을 순환시키는 통로인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서 헐거워진 모세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관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돼지 기름이 묻어있는 접시에 비트를 넣었더니 기름이 녹아서 뽀득뽀득해졌다는 결과가 있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국내 논문 자료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한 실험지에게 비트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에서 콜레스테롤이 30%나 감소시킨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임상 실험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는 일주일간 비트 주스를 먹고 난 후 변화를 지켜봤는데 5명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험에서 한 컵의 비트즙을 마시는 것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5눈금만큼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고혈압 환자 68명에게 매일 250ml의 비트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실험에 참가한 모든 환자들이 혈압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이유는 비트에는 질산염이 다른 채소들을 압도할 정도여서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질산염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성분을 분해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고혈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질산염은 제약회사의 혈압약의 주된 성분이기도 하고 혈액을 생성해 적혈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트를 혈관청소부라고 부르며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비트주스를 만들어 매일 복용하면 혈압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노화 및 유전 등의 여러 원인으로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비트를 섭취하면 뇌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늘려주고 인지기능을 높여서 뇌의 장애와 치매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제때 뇌에 혈류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찾아오게 되는데 비트는 복잡하게 뒤엉킨 뇌혈관에 혈액을 구석구석 공급해서 뇌질환으로 인한 혈관이 막히지 않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하워드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비트의 피토케미컬이 폐암과 간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동물 실험을 통해서 비트뿌리 추출물을 투입을 했을 때 동물의 수많은 인체기관에서 종양 형성이 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방암과 췌장암, 전립선암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며 특히 토마토보다 8배에 달하는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트를 당근 추출물과 같이 복용하였을 때 백혈병에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하니 백혈병 환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다이어트인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비트를 먹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미혼 여성은 비트 식이요법을 통해서 굶지 않고도 보름 만에 체지방이 6kg과 몸무게 7kg을 감량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주 동안 비트 주스를 먹고 몸을 관리하던 사람이 몸에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고 간 수치와 함께 중성지방까지 빠져서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이어트에 좋다는 채소와 약초는 정말 많지만 실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자기 노력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뺐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방심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언제 또다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고 몸 자체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현재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체중 감량을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이 원상태로 결국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이다라는 진리를 항상 되새기고 노력과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면 외모현상 없이 어느 누구나 좌절 없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 연구실험에서는 비트주스를 정기적으로 일주일만 복용하면 심근경색과 심부전증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실험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이 한꺼번에 분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주며 운동 능력과 지구력 향상을 16%씩 늘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트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즙을 내서 먹거나 무말랭이처럼 잘 건조시켜서 먹으면 그 파급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한 조사에서 비트를 말렸을 때 그 효과는 10배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비트와 당근, 사과를 갈아서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면역력과 근육을 풀어주는 생강을 넣으면 좋은 궁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강을 넣게 되면 비트의 흙내음을 줄일 수가 있고 뭉친 근육염을 풀고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줄일 수가 있으며 비트는 평하거나 차가운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따뜻한 생강을 넣으면 몸이 차거나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 뿌리 끝부분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후에 믹서기에 넣기 좋게 칼로 잘라줍니다. 다음은 생강 껍질을 벗겨내고 잘게 썬 후에 비트 뿌리와 생강을 믹서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대신 우유를 넣으시면 되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고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오렌지를 첨가하셔도 됩니다. 비트는 한 개나 반 개가 적당하고 300g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속쓰림으로 복통과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돼지띠, 닭띠, 뱀띠, 해시나 자시, 축시, 겨울 태생들은 주의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